유튜브 선생의 카톡 영어, 예, 한번 따라가 봅니다. Subject: Even dogs recognize their owners. There are morals and manners in the human world. They are not compulsory, but they are self-esteem. Such as ethics or norms that have been naturally maintained for the values and orders of human relationships. Of course, they include respect for the ownership, protection for the weak and old, and a heart to love and acknowledge each other, etc., as well as the evaluation might be judged on the basis of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etc. Therefore, today's proverb, "Even dogs recognize their owners," can be viewed as an accusation for deviating from those social norms and manners. However,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human relationships always has a cause and an effect, so it should not be judged by one-sided evaluat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for us to maintain our attitudes more generously and acknowledge others first so that the human relationships can be maintained friendly and smooth. If all of us have hearts to acknowledge and yield to each other, perhaps the society would be much more bright and cheerful. The above essay was written in English by Han Kum Dong and translated by Li Il Wu and Kim Jin Bae. Thanks for your reading it and have a great day. 이어서 중국어로 即使是狗也能认出他们的主人。人世间有道德和礼仪。 他们不是强制性的，但他们是自尊，例如为人类关系的价值观和秩序而自然维护的道德或规范。当然也包括尊重所有权、保护弱者和老人、爱护和承认彼此的心等等，以及可以根据是非、正义和公平来评判的评价。 不公平等，因此今天的谚语“狗也认主人”可以看作是对背离那些社会规范和礼仪的指责。但是人际关系中发生的任何事情都是有因果的，所以不应该单方面的评价。因此，我们最好保持自己的态度更慷慨。 先承认他人，这样人际关系才能保持友好和友好。光滑的，如果我们都有一颗相互承认、相互让步的心，或许这个社会会更加光明和开朗。上述文章由韩景东用英文撰写，由李毅宇和金振培翻译。感谢您的阅读，祝您有美好的一天。 美好的一天, 네, 좋습니다. 네, 주제,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도덕과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무적이지만 않지만 인간관계의 가치와 질서를 위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온 윤리 또는 기본과 같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소유권 존중, 노약자 보호, 서로 사랑하고 인식하는 마음 등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정의와 비정의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오늘의 속담은 그와 같은 사회적 기범이나 A의 일탈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항상 인간관계가 있어서 일방적인 평가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친절하고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보다 관대하게 유지하고 먼저 남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있나요?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친절하고 부드럽게 유지되어 있도록 우리 태도를 보다 관대하게 유지하고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더 사회는 훨씬 더 밝고 쾌활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 호박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출장 여러모로 해가지고 단 호박죽은 이 사람에게 많은 정감을 주고 또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한 도구로서 참 좋은 것이다. 급할 때는 단 호박죽이면 금방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미소가 빵긋 나오게 하는 호박죽. 오늘은 마누라 침상 위로 올라와 가지고 단 호박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봐서 마누라하고 마누하고 마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강상원 박사가 3학년 전에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마누라한테 24번 이상 쫓겨나고 절간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의문점이 생긴 것이 이제 마누라가 왜 있냐?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3억년 전에 나온 단어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약과다. 이런 식으로 3억년 전에 나온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거치고 공부가 잘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단 호박죽에다가 또 마누라가 같이 식사를 하면은 3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3만 원 정도. 3만 원이야 뭐 또 가볍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 했으니까 그 정도야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그리고 또 그건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 아닙니까? 회사 돈이 회사가 하루에 한 끼 7천 원 해갖고 두 끼는 제공해주고 돼 있거든요. 출장 다니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제도 안 먹었고 하니까 요즘에 보고서 쓰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신나게 신명 나서 하면은 하늘의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단호박죽 노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단호박 쭉 단호박죽 이리 동골 저리 동골 어때 흐무 감리 보고서 세 권 쓰는 것이지만 즐겁게 신명나게 여러분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마누라한테 감기 옮기지 않도록 감기 전에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준비된 자세라면 내일 죽어도 이안이 없는 그런 하루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땡. 예. 마무리하지. 네, 풍경이 아름다워서 카메라에 넣었습니다. 10분 후면은 쫄리고 늘리고 수선. 연락처 010-8860-270 행복한 수선집 기다리면서 10분이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10분 동안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여러분과 즐거운 생을 함께하면서 보람찬 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저 아름다운 이파리들을 보아라. 눈이 있으면 제대로 보아라. 하늘에 감사하고 저 착한 나무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지구베리 아름다웠음을 살아 이 지구베리 아름다웠음을 하늘 아래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10분을 쇼를 해야 한다.
행복하면 돼지. 행복하면 돼지가 되는 거다. 문관의 도야지촌 앞에서 이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함께 원종동 제1시장 앞거리 사거리에서 보십시오. 아름답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따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 나라의 법으로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쓰다듬어서 이 나라가 세계 1등 국가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좋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예, 유곽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라도 장성 묘연사. 한때 이 사람이 행자 노릇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던 곳이었는데 문자가 와서 언제나 볼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보고서 작성 집필을 끝나고 나면 시간 나서 한 12월경이나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독거 노인들이 스스로 고르장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익히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이 스님의 말씀이었고 옛날에 도인들은 다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그렁그렁 하다가 가셨다. 아주 당연히 마음 공부한 사람은 혼자 스스로 가야죠. 누가 도와줄 필요 없는 것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81세, 99 81세에 이승을 마감하고 토굴에서 등신불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자신은 자기의 목숨은 자기 스스로 거둬낼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성실한 자세로 삶에 임하도록 기할 것입니다. 자, 이 지구별을 떠나서 새로운 지구별로 가서도 당당하게 이 우주를 조화로운 향기로 한껏 이렇게 바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바로 예, 감사합니다. 그러던 안 아프다. 이제는 네 며느리가? 아니, 다 그런 게 아니야. 네, 며느리 나름이야. 다 달라. 다 달라. 우리 막내 며느리는 딸 같아요. 얼마나 고단스러운지. 그런 놈을 내가 죽어 아픈 것도. 요양제고 뭐고 이런 걸 계속 밥을 못 먹냐 그런 거 돼서. 그리고 또 유달리. 그런 며느리가 가정교육이 무난 애들은 그래. 그럼 그래도 잘 되려고 그렇게 마음이 잘 먹어. 우리 며느리도 나도 며느리 넷인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네. 복을 많이 받으신 거지. 우리도 하나가 그래 하나가.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며느리를 보니까는 그게 이제 달라지더라고.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손주들 있잖아.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그때 띠가 뭔 띠라겠죠? 뭔 띠요? 지. 여기는 지, 예쁜 지. 여기는. 뭔 띠요? 지 띠요. 지, 에이? 똑같아? 뭐? 응. 환장하네. 그럼 몇 월? 꿈에 몇, 몰라요? 몇 월? 6월. 여기는? 아유, 몰라. 몰라. 여기는 몰라고, 여기는 6월. 6월이니까 6월이 최고야, 6월. 6월이 한 가운데 있잖아. 중심을 잡아주잖아.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 아들보단, 뭐야? 70 얼마? 60, 67. 60, 아니, 그럼. 우리 아들보다 머리야? 한참 머리야? 우리 큰아들, 저기, 나이네. 큰아들, 아우, 똑같아. 원숭이, 나는 원숭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 지금은 그래. 며느리들, 아들들아. 늙게 밥을 더 먹으려면 그냥 죽은 듯이 잘해주라고.